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거냐면 바로 우리가 먹고 싶어요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뭐 바보 막 이런 것들 든 캐릭터. 자, 그럼 그냥 넘길게요. 이번은 우리가 먹고 싶어요. 바보 가족이 동물을 사러 마을 장터로 나갔어요. 바바랄라, 바바리브, 바바바른, 새끼 돼지 한 마리와 토끼 한 마리, 그리고 닭과 거인 두 마리씩 샀어요. 바바마마는 송아지 네 마리를 사기로 했어요. 잘 보이시죠? 바바브라보는 직접 만든 자전거를 타고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바브라이트는 자전거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바마마와 여자 아이들은 동물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꺼당! 바바 브라이트가 생각한 대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와, 우유 맛있겠다. 바바주가 문틈으로 바바마마가 송아지들에게 우유를 주는 모습을 보고 입맛을 다지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우리도 송아지가 되자. 남자아이들은 무늬를 뚝딱 그려서 송아리도 변신했어요. 자, 이제 마음껏 우유를 먹을 수 있겠죠? 물론 송아지들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와, 짭짭! 맛있는 우유 먹기 성공이다. 하지만 바바마마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송아지에게 계속 우유를 주었어요. 이제 바바부 차례가 되었어요. 털복숭이 송아지 이 모습에 진짜 송아지들이 웃음보에 터졌어요. 우와! 어? 그런데 꿀꿀 돼지와 멍멍개도 무늬를 그려놓고 줄을 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바마마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바마마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깔깔 웃음만 터졌지요. 바로 우리들이 엄마니까요. 끝!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어요 라는 동화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사랑해요.